근데 아까 낮에는 이제 뭘 배우시고 밤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제 이런 질문이셨거든요. 제 기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예, 이분에 대한 거를 이제 재무와 시간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김신우 부사님께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다면? 네, 우리가 조금 네. 그 강박이 있을 때가 있어요. 시간은 항상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요. 예. 낮 시간 동안 지금 많은 걸 배우고 계시잖아요. 사실 시간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휴식 설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정말 나를 잘 쉬게 하는 것도 시간의 설계 중에 하나고요.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다음 날 내가 또 낮을 위해서 잘 쉬는 시간으로 설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의미 있는 휴식으로 설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네, 이러고 있잖아요.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할 때는 쉬는 날이 그렇게 그리워지는데 한 열흘 쉬다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죠? 그 다음에는 아,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불안해지나요?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정말로 이 계속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만 하시다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오래 달려야 되잖아요. 이 설계가. 근데 앞 시간에 너무 열심히 달려버리면은 뒷 시간은 계속 쉬게 되어 있어요. 어딘가가 아프거나 지쳐서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휴식을 중간에 설계하자. 그래서 그 저녁 시간은 휴식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?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녁에 할게 없다고 막 불안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쉬어야지 또 네. 내일 열심히 음악도 듣고요. 클래식 음악도 듣고요. 명상도 하시고요. 그렇게 잘 휴식을 설계하는 것으로. 그럼 나중에 그 지미련 선생님 콘서트도 한번 가시고 알겠습니다. 앉으시고.